선취점은 내줬지만 집중력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타선은 장단 18안타 10득점을 올렸고 올 시즌 처음 N팀에 합류한 김준환의 호수비도 눈부셨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다이노스는 하나와 3연전 마지막 경기에 임합니다. 우리 다이노스는 이성민이 시즌 첫 무대를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지난 4월 맹장 수술로 재활과 훈련을 거쳐 최근 퓨처스 리그에서 6경기 2승 1패 2.59의 평균 자책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환아를 상대로 2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9월 이후 274일 만에 정규 시즌 마운드에 오르는 만큼 긴장하지 않고 거침없는 투구를 펼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동료 선수들의 든든한 지원으로 이성민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한화는 송창식을 내세웁니다. 클레이의 방출로 시즌 첫 선발 무대를 갖게 된 송창식은 올 시즌 헌화의 패승조로 등판하며 1승 2패 3홀드 1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타선을 상대로는 3경기 나와 1.2이닝 3실점 16.20의 평균 자책점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의 두 시즌 만에 선발 등판이기에 우리 타선이 어제 보여준 집중력으로 초반부터 송창식을 흔든다면 경기를 보다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제 경기에서 5타점을 합작한 테임즈와 오창민이 오늘도 시원한 한방으로 분위기를 가져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한화 이글스와 1승씩 주고받은 상황에서 이번 주 마지막 경기를 가집니다. 어제의 타격감을 이어 한 주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5시 NC와 한화의 3연전 마지막 경기가 마산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